3장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는 여러분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들이 여러분의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거룩한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과 구주 되신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분명히 아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하며 여러분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온다고 약속한 예수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죽었고 이 세상은 창조된 후로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옛적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또한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이루어진 것을 일부러 잊으려고 합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멸하셨습니다. 또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세상에 하늘과 땅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로 멸망당할 것인데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도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뒤로 미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디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에 의해 녹을 것입니다. 또한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불타버릴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다 타버릴 텐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에 하늘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며 죄를 멀리하고 흠없이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과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이와 같은 편지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바울이 그의 편지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써놓았습니다. 그의 편지 가운데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조금 있어 몇몇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식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다른 성경도 잘못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에게 스스로 멸망을 불러들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모든 것을 알았으니 부디 조심하십시오.
악한 자들의 꾀임에 빠져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말며 굳건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기를 빕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께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